아, 꿀빵도 하나 주세요. 원장 하나 먹어볼래? 네네네. 배부른데? 저거, 저거다요?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이거는 100% 촬영 안 된다. 피디님한테 전화를 드렸는데 무비 있으니까 같이 오라고. 아, 진짜 조금 답답해서 연장했어요. 이거 저. 아, 진짜 조금. 아유, 나 이만큼 여유가 있는데 뭐가 작아. 강호동 씨 배에 맞춘 거래. 아, 강호동 오빠가 얼마나 큰 거야. 아우, 내 엉덩이를 너무 찔러. 여기 피디님들이 더 웃겨. 아니 그냥 내가 어우 좀 답다 이 한마디 했다고 강호동 오빠 수준으로 가져 온 게 좀 괘씸하고. 안녕하세요. 혹시 인터뷰 가능하세요? 일본 사람이. 아, 일본 분.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친구. 친구? 응, 런치 식사. 아, 런치. 친구랑 여기에 런치를 하러 오셨어요? 아, 친구 다. 일본 분이세요? 네. 네. 어? TV? 유튜브. 아, 유튜브. 혹시 여기에 맛집? 나니? 지금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니? 오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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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디? 아, 아, 오이시 커버? 어? 어. 오늘은 퍼스트 타임 이태원. 어? 발렌시노 아니야? 근데 옛날에 여기가 명품 있고 막 옷가게 있고 이런 데가 아니었거든요, 여기는. 안녕하세요. 뭐 행사하나 봐요. 발렌티노 열심해서. 네, 발렌티노 진짜 좋아했었는데. 혹시 그러면 여기서 일을 하신 거는 얼마나 됐어요? 행사한 거는 되게 오래돼서. 오, 이 근처에 맛집 혹시 잘 알고 계세요? 어, 여기 다 엄청난 맛집이거든요. 뭐 내려가셔도 냉면 맛있는 두 번 이상 봤던 그런 맛집이 있으셨는지. 이쪽 일하시는 분들 거의 다 여기 한식처럼. 네. 한정식처럼? 매일 메뉴가 바뀌어요. 그것만 먹거든요. 주시는 게 아니라. 아, 급식처럼. 네, 맞아요. 가성비도 있고 집밥 같으니까 많이 가시고요. 한번 갔다가 안 가게 되는 집들이 있잖아요. 저 나보고 아까도 먹어보지 마. 맛집이 거기라서 말씀드린 건데 되게 싫더라고. 뭐야? 클랩 보냈잖아. 우리 또 발렌티노. 아, 난 락스터도 너무 좋아했거든. 저희 담당자님 나오셨는데 혹시. 아니 안 들어가도 되는데? 왔는데 구경해봐야죠. 아니 사줄 거 아니면 들여보내지 마. 허? 저기 막 줄 서 있고 그런 거 그거 아니겠지? 어, 여기다! 어디예요? 어? 여기네. 아, 그래? 지금 혹시 그냥 조용히 저 구석에서 그냥 먹는 것만 촬영해도 되는지. 촬영 안 돼요. 여기는 방송 촬영이 안 되신다고. 절대 안 된다고 했는데 저를 보시더니 어, 이 언니만 먹는 거 찍으면 뭐 들어오시라고 그러더라고. 몇십 년 만에 이렇게 급식처럼 식판에다가 먹는 거 같아. 오픈 주방인데도 짜장. 깻잎을 또 좋아하거든요. 밥을 떠야겠다. 밥을 많이 먹으면 안 돼, 사실. 배부를 수가 있어가지고. 너무 소식할 거여서. 반찬들을 보면은 딱 뭔가 급식판에 어울리는. 저 원래 짜장밥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은데. 흔히 아는 여러분들 그거 있잖아요, 삼분 카레? 그 맛은 아니에요. 집에서 그 춘장으로 한 그런 맛이었다. 집에서 한 맛, 진짜. 마카로니 샐러드는 많이 안 드시네요. 별로 안 좋아해요. 그림, 그림.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다이어트 때 좋은 습관 중에 하나가 식판 사용이래요. 그냥 요것만 딱 먹을 수 있는 다이어트라고 하는데 사실 그건 신빙성은 없어요. 왜냐면 가서 리필하면 되니까. 아, 근데 진짜 맛있다. 국물 맛이. 그냥 좀 어떤 맛인지 잘 떠오르지가 않아. 약간 그런 느낌 드나? 친구 집 갔는데 친구 어머니가 음식을 너무 잘하시는 거야. 그래서 이 집에 양자로 들어오고 싶은 느낌. 보니까 되게 분위기 좋은 것도 되게 많고. 안녕하세요. 언니 예뻐요. 고맙습니다. 인터뷰 한번 하실까요? 이래. 아, 괜찮아요. 하세요, 하세요. 빵집인가요? 네, 저희 콜라쇼 많이 오세요. 여기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신다고. 네. 두 분이 어떻게 커플인가요? 아니요, 아니요, 동료예요. 아, 네. 원래 동료에서 자기 되고 여보 되고 하는 거야? 아, 아, 왜 이렇게 질색팔색 그래? 오! 그러면 여기 근무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죠? 1년. 네. 그러면 한남동을 조금 잘 아시겠네요.
나는 안 할. 오. 오는데 이 한남동이 핫플이다 보니까 한 번씩밖에 안 다녀오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여기 맛집이다 하시는 데 있어요. 두 번 이상 방문한 데. 진짜 찐 맛집이야? 오. 한남 부대찌개? 한남 부대찌개? 저렴하고 양도 많이 주시고 반찬이 양도. 진짜 맛있어요. 아 반찬이 맛있다? 그리고 할머니가 먹어 계시거든. 아 그냥 내추럴한 맛이니까 네, 내추럴 네, 와중에 그냥 굴하지 않고 그냥 먹어야 된다는 감만감? 아.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먹으러 가는 이유가? 그래도? 치고 앉으면 된다. 아니 근데 우리 가가지고 좀 천대 좀 받아봐야지. 저 보세요. 오토바이는 잘 못 올라가는 곳을 나보고 올라가라 그래가지고 지금 벌써 너무 힘든데. 아, 아 여기 있다. 여기 있어 여기 있어. 한남부대찌개. 얘기를 한번 하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저희 맛집 프로그램이에요. 아 근데 우리 방송은 안 하는데. 제가 우선은 다녀왔는데 최소 인원으로 해서. 괜찮다고. 우선은 중요한 거는 누워 있으신 분은 없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 여기서 먹을 거여서. 여기가 인천보다 싼 것 같아. 흑사 김밥 천국 수준인데 저렴한 거 있어요. 맛집의 기준 중에 하나가 혼밥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재밌게 먹었어요. 혹시 여기 사세요? 여기도 인해가지고. 아... 여기는 얼마나 자주 오세요? 일주일에 다섯 번. 진짜 찐 단골이네 여기. 와우. 인서트. 제가 국물은 사실 요만큼만 넣으면 돼. 맛있어. 다른 부대찌개집이랑 좀 다른 거는 약간 육수가 계속 해물 육수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사골 국물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더 좋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깔끔하고. 흡입을 잘하죠. 아, 저 음식 잘해요. 저 음식 하는 것도 좋아하고. 근데 그거 알아? 이런 모든 해물 우리가 스팸이라고 부르잖아요. 맛있어요? 정말. 혹시 어머니 네. 육수가 어떤 육수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육수요? 응. 예, 우리는 사골 육수. 아. 이 가게는 얼마나 됐어요? 25년 넘었어. 오. 반찬도 다 직접 하시는 것도? 아, 그럼 당연하지. 혹시 메뉴 중에서 진짜 제일 자신 있는 음식? 닭곰탕도 많이 시켜. 저희 닭곰탕도 하나 주세요. 곰탕 하나 먹어볼래? 네네네. 배부른데? 냄새가 너무 좋아. 파 향이 엄청나요. 이거를 닭곰탕에 말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려 먹어야지. 너무 맛있다. 엄청 깔끔해요. 파 향이 엄청나요. 진짜 해장이다 이거. 제가 이 집의 단골이라면 부대찌개를 반찬으로 먹겠어요. 딱 먹는데 술이 땡겨. 그래서 이제 부대찌개 먹었고 아유 왜 이렇게 신호등도 안 바뀌어서 배가 고파 죽겠네 진짜. 근데 저 궁금한 거 있어요. 가다가 내가 먹고 싶은 거 있으면 하나 사 먹어도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네, 안 돼요. 뭐야? 야, 이제 도망가잖아. 안녕하세요. 인터뷰 하실래요? 인터뷰 하실래요?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어 고맙습니다. 남자친구도 일로 와. 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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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을 안 들어. 이거 다 자르고. 네. 안녕하세요. 제가, 제가 봤을 때는 만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둘이 눈을 보면 알아. 아직까지 배려를 하는 그런 눈빛이 보여. 혹시 한남동 얼마나 자주 오세요? 자주 와요. 오! 그럼 혹시 한남동에 맛집들이 있다면? 한남동 부대찌개? 거기 갔다 왔어요. 아, 네, 진짜요? 네. 근데 원래 한번 갔던 데 다시 가는 거 싫어해. 근데도 두 번 간 집은 그러면 진짜 맛집이네. 아니. 너 어디? 딱 추천을 해주면. 홀드 체리 도넛 가게인데 많이 들고 다니거든요. 크림 브릴레 도넛이에요. 크림 글레이드 도넛? 브릴레. 아, 브릴레. 노티드보다 맛있다. 노티드 고소하세요, 고소. 고소 그랬잖아, 나 빵 안 좋아요 했잖아. 근데 또 바로 빵 나오는 거 봐봐. 근데 섭외 온 사람들 같아. 저분들 다 연기자분 아니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게 혹시 그... 히든 드림에 가시나요?
혹시 여기서 제일 맛있는 게 뭔가요? 크림브리에요. 어, 약간 기대가 되긴 하는데? 원래서 여기까지 와서 지금 사러 온 거. 어디서 오셨죠? 강동구요. 몇 번이나 가보셨어요? 아, 진짜 많이 왔어요. 10번 넘게 온 것 같아요. 도넛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연기자들 아니야? 이거 뭐야? 뭐야, 여기도 줄이 많아. 어, 뭐야, 뭐야. 대박인데? 2층 올라가라고? 아이씨. 사람 너무 많은데? 이거 뭐야, 뭔데 줄이 이렇게 길어? 에버랜드 호른라이더 정인 줄. 장소부터 되는지, 근데 자리가 없을 것 같긴 하네. 저희가 좀 촬영을 할 수 있는지. 없는 사람 취급하시고 들어가셔도 돼요. 네네. 얼굴 나오면 고소하세요. 조심히 나왔어. 제작팀들은 나이키를 엄청 사랑하네. 나이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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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키. 나이키를 엄청 사랑하시네. 아니에요. 나는 원래 이렇게 줄도 기다리고 막 이런 사람이 아닌데 촬영을 하면서 MZ세대를 즐길 수 있는 것 같아. 노력하는 거야 지금.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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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질 걸릴 뻔했어. 아, 어디죠? 안녕하세요. 우선은 크림 드릴레랑 여기서부터 이렇게 봐주세요. 하나씩. 멋있네요. 뭐 플렉스 할 수 있는 그 정도는 됩니다. 네. 버민카드잖아요. 네? 네. 이제 다 나온 건가요? 네, 맞아요. 2,000원대도 있고 3,000~4,000원대. 이거 아까 전에 그 언니가 극찬을 하던 크림 브릴레. 약간 궁금하긴 하거든요. 이렇게 돼 있는. 왜 인기가 많은지 한번 제가 먹어봅시다. 우선은 제가 봤을 때는 약간 빵에 스프 찍어 먹는 느낌이긴 해. 크림 스프 있잖아. 빵인데 되게 특이해. 나는 이런 도넛을 처음 먹어봤어요, 이거 지금. 아니, 진짜 너무 부드러워. 이 안에 이 커스터드 크림 때문에 전체적으로 부드러워졌어, 빵. 나는 커스터드 그 과자로만 먹어봤지. 이거는 뭔지를 모르겠네요. 먹어보고 맞춰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막 처리해주세요. 제가 버터 냄새 나요. 아주 그냥 기본. 버터도 아니고 설탕이라고 그러더나? 너무 잘 어울려요. 버터 좋아하시는 분들이 안 좋아할래 안 좋아할 수가 없는. 이게 진짜 맛있어. 여기서 제일 맛있었던 거. 이거요. 화장실 갔대. 마이크 뮤트. 나 지금 거기서 머리 좀 가야 되나 지금. 이거 주고 갈까요? 나 홀려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보이지도 않는데 뭐가 이뻐? 이렇게 저 주작하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분명히 우리 또간집을 보고 우리 구독자분들이 가실 거란 말이에요. 야, 역시 풍자 인연 괜히 살찐 게 아니다. 야, 이건 괜찮다. 신중하게 해야 돼요. 안녕하세요. 인터뷰 한번 하실래요? 아. 처음 오시는 분. 그러면은 개를 끌고 다니시는 분이랑 트레이닝복을 입으신 분을 제가 어떻게 좀 잡아볼게요. 조금. 어? 인터뷰 하실래요? 갈게요. 어떻게 가요? 안녕하세요. 네. 너무 힙하다. 아니, 제가 한남동에 와서 오늘 5시간째 지금 촬영 중인데 길바닥에서 이렇게 지금 한남동에 어쩐 일로 오셨는지. 이 형은 여기 살아서. 오! 한남 피플. 오. 두 번 이상 가본 나만의 맛집. 좋은 라우스집이에요. 국밥 파는데 사장님이 이제 전주 출신이에요. 베이스가 좋아하는 맛집이잖아요. 밑반찬 제육볶음. 제육볶음? 네. 한남 우거리에. 네. 네네. 맛있어요. 그 거기. 맛있어요. 맛있다. 그 라노로 가야 되는 거야? 걸어 와야지. 바로 계속. 밑반찬이 맛있어요. 괜히 한 군데 더 간다고 입방 좀 떨어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예요? 네?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프로라는 것은 그렇게 주작, 막 뭔가 괜히 연기 이런 걸 되는 게 아니거든요. 시발 맛있게 마. 아니 시발 이러다 진짜 전라도까지 걸어가는 거 아니야? 아 진짜 전라도 가는 거 아니지?
아, 너무 힘들어. 아, 너무 힘들어. 자, 가자, 가자. 가야지, 가야지. 그래도 오늘은 쫓겨난 데는 없네요. 나도 지금 쫓겨나가지고. 제발, 우선 촬영 거부만 안 났으면 좋겠다. 아, 여기, 여기. 난 내 집인 줄 알았잖아. 나 우리 집인 줄 알았어. 아, 섭외를 하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로그램 촬영 중인데요. 정말 맛집이라고 추천 너무 많이 해주셨어요. 들어오셔가지고 또 먹기로 했어요. 나 진짜 촬영 거부됐으면 울 뻔했어. 근데 난 들어오자마자 너무 기분 좋은 거를 봤어. 들기름 냄새. 김을 구우셔가지고 그렇게 해놨어. 그럼 끝난 거거든. 나온다. 밑반찬 나온다. 밑반찬. 와우. 호불호 없는 밑반찬들이. 누구든 좋아. 기본 찬들인데 되게 신선해. 밥은 하나만 주셔도 돼. 아, 밥은 하나? 네네. 아유, 고맙습니다. 밥 좀 더 드세요. 근데 이거 말한 거야, 내가. 그래서 이 김이 진짜. 어머나, 맛있지. 당연히 맛있지. 김은 직접 구우신 거죠? 아니요, 김은 삽니다. 김은 직접 구세요. 아니, 너무 솔직하다. 아니, 구우신 거 맞답니다. 아니, 구우신 거 같다 그랬지. 김 냄새가 너무 좋다. 김 맛있다고 다들. 아, 너무 꿀하신데? 아니요, 삽니다. 닭도리탕입니다. 오, 냄새. 제가 빨간 음식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고추장보다는 고춧가루를 많이 넣은 음식을 좋아하거든요. 고추장을 많이 넣으면 텁텁해. 근데 딱 오자마자 매운 고춧가루에 그 칼칼한 냄새가 나요. 이거는 많이 끊어야 돼요. 아, 이제 밥 좀 됩니다. 아, 네. 닭도리탕을 한번 먹어볼게요. 라이저 이렇게 해서 국물에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먹어줘야 된다. 단맛이 나요. 근데 그 단맛이 설탕 단맛이 이게 아니라 야채에서 나오는 그 단맛. 이렇게 끓이면 끓일수록 이렇게 막 진득진득할 때까지 끓이니까 더 맛있어. 이런 말 들으면 안 돼. 내가 무슨. 우와. 와. 제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맛있겠다. 됐다. 맛있어. 진짜 얇게 이렇게 저며져가지고 양념도 잘 배겨있고 조미료나 막 양념으로 막 가리고 막 그런 맛이 아니라 재료 본맛의 제육볶음이구나. 보통 조미료 맛도 안 나는 라고 하면 조심한 맛인데 맛없는 집 특 재료 본 연이 막 저김 걸러야지 크크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베베 꼬인 사람들이 있어? 감칠맛이란 게 있어. 조미료 안 들어갔을까요? 들어갔겠죠. 조미료 쓰셨겠지 당연히. 그거 나쁜 것도 아니고 쓰셨겠지. 근데 달지 않고 딱 그냥 그 맛에 충실해 다. 그 조미료가 뭐 100%를 다한 음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 제육볶음 안 좋아하거든요. 아 진짜 별로 안 좋아해요. 되게 맛있는 거야. 제육볶음 맛있네. 아 골뱅이 무침도 맛있겠다. 부족하지 시켜서 드세요. 아니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아. 도대체 나를 어디까지 보는 거야. 100% 정답하면 골뱅이 무침 그냥 맛집일 거야. 막. 골뱅이 무침 해드리라고? 네네네. 우와. 이거는 맛이 없을 수가 없다. 원래 이 정도의 양인가요? 좀 많이 있어요. 너무 솔직하죠? 근데 진짜 고소한 냄새가. 제작진분들이 이렇게 반응 좋은 거다, 진짜. 하나 먹어볼게요. 누가 안 시켰으면 울고 갔다. 골뱅이도 그 냄새 하나도 안 나고, 야채도 다 살아있어. 진짜 그냥 오랜만에 먹어보는 아 뭐라 그러지? 네. 너무 맛있어. 저는 안 달아서 좋았어요. 맛의 비결이 있다면 뭘까요? 경성들 하니까 맛있죠. 혹시 그러면 이런 것도 다 직접 만드시는 아, 거예요? 아 김은 사지만? 네, 김은 사요. 또간집 한남동산. 제가 선택한 또 갈 집은 바로 라부집입니다. 라도집이 너무 좋았던 게 음식 본연의 맛을 조금 즐길 수 있는 그리고 아 이모님이 너무 내 스타일이었다. 또 이거를 제가 하나 가져갔어요. 저의 차를 타신 분들이 계속 왜 차에 삐라를 가지고 다니냐고. 안녕하세요. 또간집이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제가 오늘 밥을 15인분을 먹었어요, 어머니. 아, 예. 아, 정말 여기는 카메라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다시 한번 꼭 오겠다. 여기 라도집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어머니. 아, 예, 고맙습니다. 약간 삐라 같지만. 네네. 이렇게 해서 이거 어디다가 혹시 걸어주실 건지. 절대 버리시면 안 돼요, 어머니. 아, 네. 어, 거기 삼겹살 굽는 데잖아요, 어머니. 아, 괜찮은 거 아니야? 아, 저기 아닌데? 분명 있을 거라. 저길 왜 가? 마살못 구독 취소합니다. 거기를 안 갔다고? 이러면서? 그럼 씨발 니네 가거든. 하고. 없으면 만들어야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빼면서도. 그냥 우리가 이렇게 똥안짐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고. 오늘 좀 진짜 잘 먹었네. 진짜 맛있나 봐. 진짜 맛있고.